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헤어룸의 명소 탐방입니다. 예, 오늘은, 해운대, 달맞이 길을 지나서 해마루 공원에, 해마루 팔각정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오시면 해운대 해수욕장, 또는 뭐,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 쪽만 보시는데, 시간 나시면 이 해마루 공원 달맞이 길을 살짝 올라가다 보면은 약간 그 옆에 주차하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주차해 놓고 이렇게 데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해마루라는 이 팔각정이 이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이 부산 바다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게 무슨 꽃인지, 이게 뭡니까? 이게 백일홍입니까? 아시는 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백일홍이라 하나요? 백일홍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해마루 공원에 주변에 뺑 둘러서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해마루. 부산에 오시면 이 해마루에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여기에 올라와 보지 않고는 해마루의 전경이 어떻다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전경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부산 바다, 해운대 바다, 청사포, 블루라인, 유명한 블루라인 그런 스카이 캡슐인 그런 장소거든요. 자, 해마루에 올라오시면 저쪽으로 송정, 지금 소나무 보이는 저쪽으로 돌아서면 저기가 송정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 해마루 주변의 경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달맞이 길 같습니다. 저기를 달맞이 길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면은 해마루로 오시는 그 다리를 건너자마자 조금만 올라오시면 해마루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한 5-6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파킹을 해놓고 여러분이 부산에 이 바다의 아름다운 이 수평선, 아, 거의 일자 모양의 수평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 멀리 보이십니까? 저기 오륙도도 보이네요. 저 오륙도 넘어는 저 섬 고래같이 생겼죠. 저것이 지금 영도 섬입니다. 영도. 전령도라 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전령도라 했는데, 야, 부산의 경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오후 햇살이 따갑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넘어는 지금 송정해수욕장. 저쪽에 여러분 보이시죠? 저거 지금 해수욕장이 약간 지금 보이죠? 약간 보이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지금 해수욕을 즐기고 있고 아파트 건물들이 보입니다. 예. 이 해마루 팔각정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부산의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바다 광경을 여러분에게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해마루 공원에 이 계단을 잠깐 내려와서 밑에 저 길로 돌아서면은 저기서 보면은 더 이 바다 경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청사포가 부산 해운대에서 약간 올라온 청사포가 아름다운 청사포 마을이 보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청사포 마을도 보여드릴 겸 해서 이 길을 해마루 팔각정에서 내려와서 이 길로 와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아름다운 청사포가 펼쳐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청사포의, 아름다운 청사포의 광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부산에 한번 오시면 이 해마루에 오셔가지고 블루라인 그 스카이 캡슐이라든지 또는 저 블루라인 거기에서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가는 그런 열차도 한번 구경하시고, 요 잠깐 내려오면 요 지금 바위 보이시죠? 야, 여기가 지금 대박 핫스팟 자리입니다. 여기가 청사포라고 하는, 청사포라는데요. 전번에는 한번 왔었는데 해무가 끼가지고 촬영하다가 마르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산에 오시면 저기 보이고 있는 저기가 달맞이 길이거든요. 저 달맞이 길로 와가지고 저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조그마한 원형으로 되어 있는 저 다리를 건너면은 이쪽으로 해마루 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주차장을 파킹해 놓고 여기서 부산의 해운대, 평사포, 해운대와 달맞이 공원 또는 달맞이 길과 저 밑에 지금 블루라인 파크에서 오는 스카이 캡슐하고 그 밑에 또 열차, 미포에서 송정까지 가는 그 열차가 지금 왕복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밑에도 내려갈 수 있는데, 뭐 밑이나 경치가 비슷할 것 같아서 위에서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밑에 하나 있고 위에도 바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야, 이 해무가 바다에서 안개가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군요. 저 멀리 서시마 섬이 보일까? 오, 저 멀리 뭐 섬이 보일 듯 말 듯한 저기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눈이 조금 노안이 와서 그런지 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멀리 서시마 섬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렴풋이 저기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 해살이, 오후 해살이 지금 구름에 가려서 좀 다행입니다. 너무 오늘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이 오늘 청사포, 해마루 공원 아래에 있는 이 청사포와 해운대 바다, 부산의 바다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경치를 보시고 동영상 속에 있는 이 부산만 보지 마시고, 시간 나시면은 부산에 오셔서 아직까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해수욕을 즐기시든 즐기시지 않든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바다의 광활함과 이 탁 트인 생활하시다가 마음속에 그런 응원이 진 거 있으면 이 부산에 오셔갖고 다 날려버리십시오. 자, 하늘도 오늘 참 좋습니다. 구름도 둥실둥실 참 멋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